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학과 1과학번 신가입니다. 누구나 되게 가고 싶어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어떤 스마트한 이미지 때문에 썼던 것 같아요. 학교 순위 있죠.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고대, 그리고 중경외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순위가 정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학교 가는 방법에는 정시, 수시로 크게 나눠지는데, 수시 같은 경우는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러니까 교과나 비교과 활동들을 전반적으로 보는 거고, 정시는 1년에 한 번 11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수시를 선택했었는데 애초에 저는 정시는 안 될 것 같다라 생각해서 저 자신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시가 좀 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수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수능만큼의 부담감은 아니겠지만 매 시험을 항상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독서 활동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시를 보고 또 해당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들의 점수를 제출하고 또 1월까지 실기 열심히 준비한 거를 또 시험 봐가지고 그 점수를 합산한 걸로 대학에 최종 합격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이제 면접 준비를 선생님이랑 처음에 안 했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너 학과가 한국학과니까 좀 문학 선생님이랑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그 문학 선생님이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근데 선생님께서 그때 모의 면접 때 해주셨던 질문이 정확하게 대학 면접에서도 나왔어요. 면접에 가서 그것 때문에 전 붙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런 대답을 했을 때 교수님들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냥 펜을 놓고 그냥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전 그때 합격을 봤어요. 애초에 특성화고에 가서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지 못할 만큼의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1년을 더 준비해서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시험을 쳐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학기는 일단은 1학기는 3월에 시작하고 2학기는 9월에 시작하는데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수강신청이라는 걸 해야 돼요. 수강신청 올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올클리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강의들을 모두 다 신청을 완료했을 때 올클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금공강. 왜냐면 금토일을 쉴 수 있으니까 일단 공강이 있으면은 좋지만 그래도 금공강을 제일 선호하는 것 같고요. 아침 시간은 좀 피하는 게 가장 좋죠. 1교시부터 학교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공강이 떴을 때는 일단 뭐 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또 뭐 동아리를 한다면 동아리 방에 가도 되고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는 거의 두세 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공 필수 과목은 거의 3시간이고 교양 과목은 2시간 정도 해요. 수업 구성은 거의 이제 교수님이 1인 극을 하시는 것처럼 막 얘기하시고 학생들은 그냥 이게 딱 청자로 듣는 식으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 리액션을 많이 하시면은 당연히 교수님도 신나시기 때문에 막 더 설명을 막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교수님 수업이 재밌어서 막 이렇게 아 그렇군요 저렇군요 하면서 리액션 막 하면서 교수님이 뭐 질문하시면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학생들은 너가 대답을 해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너무 좋다 라고 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에브리타임이라는 그 익명 게시판에 저 앞에 있는 학생 너무 대답을 해서 수업이 늘어지는 것 같다. 제발 대답 좀 그만해라.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내가 뭐 잘못했나? 실수했나?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수업을 못 갔어요. 무서워가지고. 저는 리액션 하면서 듣고 싶은데 전 학교 다니면서 되게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요. 일단 교내 활동에서는 학생회 또 했었고 학생회에서 뭐 홍보부도 하고 진행부도 하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 또 부채춤 학회가 있어요. 학과 안에 부채춤 추면서 무대도 해보고 또 학과 홍보 학회도 있어요. 그거 하면서 뭐 카드 뉴스도 만들어보고
해보고 뭐 영상도 만들어보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 조교도 했었어요. 제가 학과 조교. 그리고 교회 활동에서도 되게 많은 걸 했는데 일단 제가 영어 사회를 봤어요. 그 어떤 모의 유엔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 사회도 봐보고 근데 그건 진짜 큰 도전이었어요, 저에게. 교수님이 어떤 주제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적는 것도 있고 또 발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책을 읽고 나의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적어서 내는 것도 있고 또 수업에 관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나의 어떤 생활에 빗대어서 말해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아 그리고 팀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팀원을 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약간 버스 탄다고 하죠? 내가 열심히 안 하고 팀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꼭 한 명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잘 이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버스 타는 학생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제 상대 기여도 평가라는 걸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학생은 얼마나 기여를 했고 나는 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이런 거를 학기 말에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아마 교수님께서 다 보시고 감안해서 성적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이제 취업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자격증 같은 것도 필요하고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면접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집단 지성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필기시험 준비,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면접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자격증 공부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대학이라는 기관이 딱 공부를 하고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려는 기관이다기보다는 어떤 취업을 위해서 하나의 스펙으로서 가져가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교를 다녀야만 할 수 있는 어떤 인턴도 있는 거고 또 대외 활동도 있기 때문에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많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대학을 나와야 더 좋게 봐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펙이다. 30대 되면은 다 이제 일하고 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대학생 신분일 때 좀 많이 좀 즐겨보자 이런 생각에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위해서 또 캐나다도 가기로 했고 좀 많은 것들을 몸으로 좀 부딪히면서 경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국 대학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